이어서 if와 관련된 세 가지가 있어요. if, else, if, then, if, 뭐, else, no value 등등이 있는데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if, else부터 보죠. 이건 우리가 흔히 이전에 보고 있던 if, else 문장과 거의 뭐 대동소이합니다. 먼저 변수를 선언하고 그리고 요 true입니다. true인지 뭔지 보고 거기에 따라서 뭔가를 하는 거죠, 그죠? 뭐 딱히 다른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카골론 돌려보면 결과가 이렇게 인디도 나오고 있죠. 그럼 이해가 출력된 거예요. 만약에 얘가 false면 어떻게 되나요? false면은 그러면은 다르게 나오겠죠? 이렇게 well, you should try last 이렇게. 아, 패널을 오른쪽으로 옮겨 놓겠습니다. 조금 보기도 나은가요? 밑으로 조금 내리고. 예, 됐습니다. 자, 요것이 if 문장이고, if 문장은 우리가 알고 있던 if 문장과 다를 게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if assign도 볼까요? if assign. 이렇게 되어 있는 상황에서. 상당히 재밌죠? 요건 우리가, 이건 어디서 썼나요? 하스켈에서 비슷한 문법이 있었죠, 그죠? 정확히 똑같진 않습니다만. 보시면 이제, let result를 initialization 하는데, 재밌게도 equal 기호의 오른쪽에 있는 게 expression이 와 있죠. 그죠? 그러니까 상당히 재밌죠. 그래서 if 문장이 지금 equal 기호의 오른쪽에 있어요. 그래서 요게 1 더하기 1 equal 2 이게 참이면은 얘가 return 될 것이고, 거짓이면은 얘가 return 되죠. 지금은 거짓이니까 얘가 return 되어서 result에는 얘가 담기게 됩니다. 그죠? if 자체가 expression으로서 역할하고 있는 거. 요것도 상당히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let 시고 다음에 variable 있고, 사실상 variable이라고 말하기 힘들어요. 왜냐니까 variable은 변한다는 말이잖아요. 변할 수 있는 이런 말인데 Rust에서는 이 변하지가 않아요. 디폴트로 result 값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invariable인데 어쨌거나 variable 넣죠. 다음에 equal 있고 expression 이렇게 요런 형식입니다. 이렇게 되면 요거 이 콤마가 있으면 스테이트먼트가 됩니다. 그래서 요것을 let 스테이트먼트라고 얘기해요. let 스테이트먼트와 expression의 차이점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스테이트먼트는 어떻게 되나요? never return the value를 리턴하지 않습니다. 그 스테이트먼트는, 그죠? 스테이트먼트. 그와 반대로 익스프레션은 어떻게 되나요? 그럼 반대로 익스프레션은 당연히 스테이트먼트와 반대로 밸류를 리턴하는 것이 익스프레션이죠. 그죠? 그래서 보시면은 이만큼은 지금 익스프레션입니다. 지금 뭘 리턴하고 있나요? Rust make sense라고 하는 요 str을 리턴하고 있죠. 얘는 str이에요. 우리 이전에 공부했던 str입니다. 얘를 리턴하고 있죠. 그리고 익스프레션이고, 이 전체적으로는 스테이트먼트입니다. 그죠? 이게 있잖아요, 밑에. 세미콜론. 그래서 러스트에서는 스테이트먼트를 표시하는 방식이 이렇게 세미콜론으로 표시한다는 거. 그 점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if 관련된 게 하나 더 있죠. if else no value라고 하는 부분. 요건 또 어떤 의미인지 보겠습니다. 자, 요런 형식인데 지금 보시면은 여기서 false니까 얘가 리턴되어서 리절트에 들어가죠. 예. 아닙니다. 상당히 재미있는 건데 지금 이것하고 좀 전에 봤던 것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요것하고 요것. 요거는 일단 주석으로 칠해놓겠습니다. 차이점이 뭐가 있죠? 보시면은 얘는 뒤에 이렇게 여기 있어요. 요 스테이트먼트입니다. 그죠? 그리고 얘는 뭐죠? 얘는 expression이에요. expression. 왜 그렇다는 걸알수 있죠? 얘 뒤에는 세미콜론이 없잖아요. 얘는 세미콜론이 있고. 따라서 얘는 얘가 리턴되는 값입니다. 얘는 리턴되는 값이 없어요. 스테이트먼트는 리턴되는 게 없단 말이에요. 따라서 리턴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 근데 펑션은, 모든 펑션은 뭔가를 리턴합니다. every function returns
something 뭔가를 리턴해요. 그렇죠? 그 스테이트먼트는 아무것도 리턴하는 게 없잖아요. 그러면 뭘 리턴하느냐는 거죠. 리턴하는 것은 요걸 리턴합니다. 텅 빈 가로. 텅 빈 가로를 리턴해요. 그래서 result 속에 들어가 있는 것은 뭐가 들어 있느냐니까 텅 빈 가로가 들어가 있습니다. 텅 빈 가로가 들어 있는지 볼까요? 하고 올라온에서 보시면은 보다시피 텅 빈 가로에 들어가 있죠. 그죠? 그래서 스테이트먼트와 익스프레션의 차이점도 이해를 하시고 펑션은 모든 펑션은 뭔가를 리턴하고 스테이트먼트로 구성되어 있는 펑션의 경우에는 아무것도 리턴하는 게 없잖아요. 아무것도 리턴하는 게 없는 것 경우에는 요걸 리턴하게 됩니다. 이거라도. 그래서 모든 펑션들이 뭔가를 리턴한다는 거. 그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